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구입하시거나 가지고 있을 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등에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인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고민이 많으신데요. 세금별로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보지 않는 것인지 각 세금별로 다른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소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부분입니다.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오피스텔을 살 때 그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는 것인가? 이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율은 4.6% 표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만약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파트든 다세대든 다가구든 기존의 주택을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그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표준세율인 4.6%를 적용받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분양받았다면 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은 과연 주택으로 보는 것인가? 분양을 받았다는 건 분양사업자에게서 직접 분양받았거나 아니면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경우 이 두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역시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인 4.6%를 적용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건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나 분양받을 때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취득 후에 실제로 이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지 업무 용도로 사용할지는 사용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주택을 취득할 때 이미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가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그 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판정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건 표로 설명드릴 텐데요. 표에 보신 것처럼 먼저 오피스텔의 경우에 만약 이 오피스텔을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이때는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오피스텔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그러면서 그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가 된다면 이때는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요건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산세를 주택분으로 과세가 될 때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죠.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에는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했거나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이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 오피스텔을 취득해서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지 아니면 업무 용도로 사용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취득세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이미 가지고 있던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과연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한다면 시군구청 단위인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까지 모두 마쳤을 때를 주택임대사업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했다면 이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세를 주겠습니다. 주거용도로 임대를 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때는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죠. 물론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주택세에서 제외가 되고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주택으로 본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재산세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재산세에서 건축물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때 과연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나올 것인가, 주택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재산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한해서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뭘 신청할 것인가?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주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주민등록, 우리가 전입신고라고 하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나 취약 여부, 아니면 수도, 전기, 가스 사용 현황. 이와 같은 자료와 함께 재산세 변동신고를 접수해서 주택분 재산세 분류 신청을 하면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거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있긴 한데 납세자가 주택분 재산세 분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 않는 경우가 왜 생기냐면 만약 분류 신청을 해서 주택이 돼버리면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부담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만 주택분 재산세 분류 신청을 하지 않을 납세자가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때 과연 오피스텔은 재산세에서 건축물로 과세가 될지 아니면 주택분으로 과세가 될지 문제인데 이때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과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이 높다는 건 때에 따라서 주택분으로 과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이걸 결정하는 건 시군구청인 지자체에서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조사에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밝혀지면 주택분 재산세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조사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건축물로 과세가 되겠죠. 이제 과연 지자체에서 얼만큼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방송이니까 제가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실제 조사까지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오피스텔의 재산세 부분입니다. 과연 주택으로 봐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때는 주택으로 봐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건 지자체에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잖아요. 그 말은 곧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임대를 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때는 주택으로 봐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됐다면 말소는 자진말소, 자동말소 포함입니다. 이렇게 말소가 됐다면 말소 이후에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택으로 볼 것인가 문제인데 이때는 일단 등록 말소가 된 이후에는 다시 건축물로 재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 말소 이후에 계속해서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한다면 그리고 납세자가 주택분 재산세 분류 신청을 한다면 주택으로 봐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지만 만약 납세자가 주택분 재산세 분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재산세가 과세가 될 확률은 높습니다. 확률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주택으로 봐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이걸 결정하는 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지자체가 해당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하지 않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조사에서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밝혀지면 주택으로 와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요. 만약 조사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건축물로 과세가 되겠죠. 역시나 정말 지자체가 철저하게 조사할지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라고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부세 부분입니다. 종부세에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종부세법 제2조 3호에 나와 있는데요. 해당 조항을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면 그 주택을 종부세에서도 과세를 시키겠다 라는 거죠. 다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장은 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피스텔도 만약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종부세에서도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자체에서 오피스텔 재산세를 어떻게 과세시키느냐 여기에 따라 종부세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즉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봐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시킨다면 종부세에서도 과세가 되겠지만 재산세에서 주택이 아닌 걸로 봐서 건축물로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종부세에서도 주택이 아닌 걸로 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조건 또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이 종부세도 실질 과세, 현황 과세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때는 주택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알려면 세무서에서 그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 알겠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밝혀지면 주택이 돼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조사하지 않아서 밝혀지지 않으면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봐서 역시나 종부세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또 물어보시겠죠? 과연 세무서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도 현실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많다라고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세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하겠죠. 여기에서 기본 원칙은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도로 사용한다면 계속해서 주거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때는 주택으로 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요. 만약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다면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때는 주거용 임대가 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택으로 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되면서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말소가 되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마찬가지로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오피스텔의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사업자를 말하죠. 이때는 역시나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임대를 하겠습니다 라고 등록한 거니까
이때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양도세 부분입니다. 양도세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7호에 나와 있는데요. 해당 조항을 보시면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공부상의 용도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딱 한마디로 함축하면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현황 과세 원칙인 거죠. 공부상, 서류상 어떻게 되어 있든 따지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느냐, 오피스텔을 정말로 주거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때는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한다면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이때는 주택으로 봐서 주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 외에 이미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가지고 있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양도세의 중과세를 판정할 때 또는 비과세를 판정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질과세 원칙인데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과 업무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오피스텔을. 그런데 실제로 임차인이 이걸 주거용도로 사용하면 이때도 집이 돼버리거든요. 주택이 됩니다. 그렇게 무서운 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에서는 조금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양도세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때는 아 무조건 주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는 길입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 분양권 문제입니다. 이 오피스텔 분양권은 분양권 외에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나 양도세 중과세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에 들어갈까? 일반적인 주택 분양권은 보유주택으로 보죠. 주택으로 봐서. 근데 이 오피스텔 분양권은 보유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분양권을 실제로 오피스텔이 돼서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주거용도로 사용할지 업무용도로 사용할지 확정되지가 않으니까 이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신 것처럼 이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판정할 때나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세 판정할 때 모두 다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보지 않는 것인지 각 세금별로 다른 기준들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깍두기처럼 주택이 됐다가 주택이 되지 않았다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 보유 전략, 양도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